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영상을 자료 올렸지만 치아보험의 보상과 사례 혹은 제 실제 사례 바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또한 지금 현재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많은 설계사분들이 판매하고 있으나 고지사항 또는 보상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보험금 청구 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회사의 횡포가 더더욱 심하다는 거죠. 특히 업계 1위인 M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심사자와 싸우는 모습을 영상에 많이 담기도 했었지만 요즘은 툭하면 손사를 파견해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엇보다 고객을 위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정말 같은 회사 소속이면서 역겹고 정말 토할 것 같아요. 초특급처럼 설계사하고 욕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험사와 싸우고 보험사를 욕하는 것이 고객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암튼 치아보험 가입 후 90일이란 면책기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보험처럼 면책기간을 잘 알고 있지만 보험사의 갑의 횡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제가 까발려고 그래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보험회사의 면책기간은 계약 체결 후 90일이며 체결이란 초해보험료가 빠져나간 날로부터 계산이 되며 90일 동안의 치료를 받는 부분은 모두 보상이 면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90일에 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90일 동안에 병원에 가면 절대 안 되는데요. 특히 단순 건강검진이나 혹은 충치료 인한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한 병원에 내방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보장이 안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의심 소견이나 혹은 어떤 진단을 받으셨다면 추후 90일 지난 다음에 크라운이나 혹은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여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92일이란 기간에 대해 따로 명시가 된 부분은 없고 90일 동안의 면책이란 내용만 약간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네들 마음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90일 동안은 치료를 안 받아도 한 번이라도 갔으면 그래 잘됐다는 식으로 약점 잡고 혹은 병원에 가서 샅샅이 지져가지고 또한 의심소견이 하나도 있으면 보험금을 어떻게라도 안 주려고 괴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입하신 분들에게 병원을 최소한 90일 동안은 무조건 가지 말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통증으로 인한 치료가 불가피했을 경우 그쪽 치아만 치료를 받고 보상은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쪽 치료한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는 이를 샅샅이 지어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런데 약관에서는 90일 이후에 보장 개시일로만 정해져 있으며 90일 내에 보장이 안 된다는 면책 기준만 있을 뿐 따로 진단을 받거나 혹은 의심소견, 추후 치료를 받을 때 보상이 안 된다는 문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애매모호할 때는 약관에서 제2조에 나와있듯이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등 확대하여 해석이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M사뿐만 아니고 모든 보험사가 현재 본인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이 되도록 지급을 안 하도록 지금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치아보험은 면책기간 90일 내에는 되도록 치과 근처에도 아주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간다고 해도 그 부위만 치료를 하고 그 부위만 진료차트에 남고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소견이나 일체 기재하지 말라고 신칭 당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발치 후 치료를 하거나 치료 시점의 기준이므로 그 전에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순순히 응하지 마시고요. 보험을 못 받은 사례가 없었으며 하는 바람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왕의 한축평은 면책기간 90일 동안은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지 말자.